나이시온 한동대학교 1과학번 휴학생. 나름 꿈이면 꿈일 줄 아는 사람이다. 내 모습을 봐.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어머? 어머머?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같지만 나름 부끄러움도 많고 가끔은 내숭도 부리는 여자다. 화장도 가끔 한다고. 하지만 이런 내게도 고민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 순한이를 만나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것이다. 어머, 순한아! 반갑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순한아, 우리 남성 구독자가 50%인데 왜 아무도 나한테 대쉬를 안 하지? 이거 한국지가 내 이미지 다 망친 거 아니야? 너 혹시 카레 먹었지? 와, 진짜 뭔 냄새냐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나 입에 향수 뿌리고 왔는데? 입 벌리지 마. 양치 좀 해, 양치 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시집이나 가게 해줘, 시집이나. 시원아,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안녕하세요! 황국! 예! 박수 쳐! 박수 쳐! 여러분, 시온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저번에 예람이가 제로웨이스 물품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저는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서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제품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지구샵의 고체 치약. 뚜둔. 자, 이 고체 치약은 액체 치약이 이제 고체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고요. 자, 이게 왜 환경에 도움이 되냐? 원래 액체 치약 같은 경우는 그 튜브가 이렇게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돼요. 그거를 소개를 잘라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게 분리수거가 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패키지에 재활용이 잘 되는 철 알루미늄 캔에 이렇게 고체 치약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리필을 해서 쓰레기가 최소한으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나무 칫솔. 이것은 닥터 노아 그 회사의 제품이고요. 이 대나무 칫솔이 왜 환경에 도움이 되냐?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여기 몸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게 땅에 버려지잖아요. 그럼 썩는데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썩지도 않아 잘. 이 대나무 칫솔 같은 경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릴 때 이제 땅에 묻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묻히면은 몇 년 안에 썩을지 모르겠지만 잘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칫솔과 치약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고고고! 네, 고체 치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한 알 내지 두 알을 입에 넣고 깨물어줍니다. 네, 소리 좋죠? 저렇게 거품이 날 때까지 계속 씹어주시면 되는데, 시온이 나름대로 거품을 표현하고는 있는데 좀 더럽네요. 준비가 되었다면 대나무 칫솔을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액체 치약으로 양치를 할 때처럼 양치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시운이가 양치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할까요? 그냥 양치를 열심히 그냥 그거 아니에요? 양치 힘이 있어요. 살살 애기 나루를 너 양치 언제 끝나? 진짜 양치하라고 했더니 진짜 양치하네. 삼삼삼해서. 그다음이 뭐예요? 잘 해본 거 아니야? 카레가 묻어있던 혀에서 깨끗한 혀로 체인지. 네, 여러분. 선아, 내 입냄새 맡아볼래? 일로 와봐. 일로 와보라고. 일로 와보라고. 야, 너 진짜 맡아봐. 어때? 준비됐어? 자, 너 숨 쉬어. 숨 쉬라고.
숨 쉬라고. 응? 따봉. 어때? 맞나? 근데? 어? 괜찮은데? 어? 진짜? 어? 괜찮대요? 일단 그 카레랑 된장 같은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요. 일반적인 치약의 냄새? 약간 상큼한 냄새가 일단 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데요? 자 일단 향은 자 일단은 검증이 됐다. 솔직쿠기 파워 솔직쿠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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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일단은 이 칫솔 처음에는 이 대나무 칫솔이라고 하니까 뭔가 물이 닿으면 막 그 이렇게 척척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코팅이 살짝 돼 있어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닿아도 막 찝찝한 느낌 전혀 안 들고 이게 잘 그냥 일반 칫솔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실 이 대나무 칫솔을 3개월인가 썼어요. 지금까지 되게 부드러운 미세모 그래서 이빨 그 사이사이를 정말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음식물을 제거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 자 고치치약 리뷰 정말 솔직하게 하자면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나눠서 넣고 다니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하루에 뭐 양치 3번 정도 한다 치면은 이걸 3개씩 하루에 써. 그러면 다시 또 채워놓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계속 갈아주면 된다. 그래서 쓰레기가 전혀 안 나와요. 일단 치약 쓰레기가 저희 집에 요즘에 안 나온 지 꽤 됐다. 치약의 어떤 이런 편리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5점인데 처음에 딱 썼을 때는 되게 화한 느낌이 있어요. 좀 화한 느낌이 있어서 혀 닦을 때도 조금 혀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혀가 좀 아프기도 하고 약간 액체 치약이랑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씹었을 때 어금니 사이사이에 껴요, 여러분. 칫솔질을 해주면 거품이 나면서 잘게 부서지면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씹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사이 껴있어서 좀 찝찝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거품을 해줘야 되고 적응되면 완전 괜찮아요. 처음에 조금 그런 솔직 후기 처음에 쓰는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그거를 정말 무마할 만큼의 장점을 갖고 있는 괜찮은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알겠죠? 지그샷 여러분 연락주세요. Give me a call. 따봉.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나무 칫솔의 장점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리고 이 대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에다가 딱 꽂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대나무 헬리콥터! 도라에몽! 대나무 헬리콥터 어디 있었어? 친구야! 나 이거! 자 그 다음은 우리 고체치약. 고체치약의 장점 총정리. 이거는 분리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쓰레기다. 자 그리고 코가 막혔을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 때 이렇게 콧구멍에다 살짝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은 비염약이 따로 필요가 없다. 비염약이 따로 필요가 없고 코가 뻥 뚫리게 된다. 자 너무 좋죠 피디님들. 자 이렇게 다들 사고 싶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다들 박수! 자 저희가 황국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프리벤저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황국지 채널에 들어오시면 영상 만드는 날 기준으로는 아직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 영상 올라가는 날에는 이벤트 짜잔 하고 올라와 있겠죠? 네 일단 이벤트 게시글로 들어가줍니다. 오늘은 이게 이벤트 게시글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댓글창에 황꼭지 삼행시를 써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저희가 마음에 드는 삼행시 10분을 골라서 고체치약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잠깐! 이번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체치약을 받은 여러분! 원래 후기는 많을수록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고체치약을 사용해보시고 후기를 영상으로 남겨서 황꼭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시온이처럼 텐션 안 해도 괜찮고요. 아 얼굴 나오는 거 부끄러운데? 괜찮습니다. 꼭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고체치약이 어떤지만 영상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괜찮습니다. 받은 영상은 추후에 황꼭지 유튜브에 업로드 될 수도... 그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고체치약과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칫솔 리뷰를 했던 저는 황꼭지의
안녕.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로 굉장히 놀라운 걸 할 수 있어요. 자, 이걸로 이렇게 효자손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등을 긁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아, 둘 둘 셋 넷. 굉장히 시원하다. 그러면 이 피지가 끼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기름도 살짝 볼 수 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이렇게 이렇게 청소할 수 있다. 어, 스멜. 자, 이렇게 스멜이 날 때는 고친 지역으로 그 발가락 사이사이를 딱 비벼주면 된다. 이렇게. 자, 저래서 칫솔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래서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자친구 대신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다.